자, 앞에 가는 흰색 차량을 주목해 주세요. 살짝 지금 부딪히고 정상적으로 가는가 싶었는데 비틀비틀 거리다가 아,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 차량 안에 아이들이 타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현장을 가봤더니 애들을 둘을 태우고 가는 중이었었는데 어머니가 조금 그 에어팩이 터지면서 약간 찰과상을 입어서 약간의 피를 조금 흘리고 있었고요. 아이들은 지장이 없었습니다. 차선 변경을 제대로 하고 했는데 이제 커브 지점에 가서 커브를 틀지 못하고 비상등을 켜고 차로 변경까지 잘했어요. 그런데 아, 커브길에서 사고가 났군요. 네, 운전 중 방심은 금물입니다. 전방지시 반드시 지켜주십시오. 다음 영상입니다. 신호 대기 중인 오토바이가 정지선을 지금 넘어가 있는데요. 그런데 아, 사고 난 차량이 오토바이를 밀어버렸어요. 아, 다치지 않았어야 할 텐데요. 오토바이 기사가 다쳤을까 봐 되게 걱정했는데 다행히 오토바이 기사 그대로 일어났고. 다행이네요. 다행이네요. 네. 다행입니다. 정말. 많이 다치셨을까 봐 무리하게 예전한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영상을 다시 보시죠. 아, 흰색 차량이 직진 차량 왼쪽에서 무리하게 우회전을 하다 사고가 났습니다. 아유, 인명피해가 없었던 게 천만다행입니다. 아침 출근길입니다. 도로가 지금 살짝 얼어있는데요. 반대편에서 넘어왔어요. 아, 반대편에서 트럭이 돌진을 했네요. 뒷차량 블랙박스 영상입니다. 자, 오, 트럭 속도가 상당합니다. 어휴, 끔찍합니다. 과속이죠. 도로가 살얼음이 많이 얼어 있어가지고 속도는 패차했고요. 저런 저런 빠른 속도로 달려오다 미끄러지면서 중앙 화단을 넘어 돌진한 건데요. 말에 의하면은 그 트럭 기사 분이 사고 난 거를 피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미끄러져서 화단 넘었다 이렇게 말씀. 그렇군요. 그런데 말이죠. 트럭이 조금만 천천히 달렸다면 이렇게 큰 사고는 안 났을 텐데 말이죠. 눈길에서 무조건 서행입니다. 명심하십시오. 다음 제보자는 여기가 어딥니까? 아, 무속인입니다. 얼마 전 도무지 납득이 안 되는 일을 겪으셨다고요? 황당한 거죠. 세상에 참 희한한 일도 많다. 왕복 2차선 도로입니다. 자, 지금 저 앞에 차 한 대가 오고 있어요. 경적을 울려보는데요. 멈추질 않습니다. 그대로 들이받고 말았네요. 아니, 왜 멈추질 않았을까요? 그러게요. 한번 볼까요? 뭔가 하고 봤더니 가까이 갔을 때 보니까 차더라고요. 역주행을 하는 거였죠. 어디로 피할 수가 없었어요. 에어백이 다 터질 정도로 충격이 셌는데 그런데 이 이후에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고요? 저는 굉장히 많이 충격을 받았을 것 같아요. 거든요. 구급대원 요원이 왔는데 예. 제가 그랬어요. 상대방 운전자부터 분한을 해라 그렇게 네. 얘기했는데 황당한 게 운전자가 없습니다. 운전자가 없다뇨? 아니 분명히 제보자와 정면 충돌했는데 괴싹하네요. 영상을 다시 한번 돌려보죠. 아, 지금 안 보이네요 정말. 자, 지금 사고가 났어요. 안에 운전자가 있는 거 보이시죠? 응? 예, 잠시 운데 차에서 내립니다. 제보자는 구급차를 부르느라고 이 장면을 못 봤어요. 아, 그런데 이분이 지금 슬금슬금 예. 도망을 가버리시네요. 도망갔어요? 어허. 아, 내려서 가버렸어요. 뭐 갈비뼈가 부러졌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 일반인들이 보통 갈비뼈 부러지게 되면 숨도 못 쉬는데 그럼요. 뭐 보험이 안 들은 것 같아가지고 도망갔다 뭐 그렇게 얘기도 하고 뭐 무서워서 도망갔다는 얘기도 하고 술 먹어서 그냥 긴장해서 도망갔거리니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는데 이유는 경찰 조사가 끝난 뒤 밝혀지겠죠. 그런데 저렇게 도망쳐버린 게 일을 더 크게 만들었다는 걸 저때 알았어야 했는데 말이죠. 다음 영상입니다. 달리고 있는 제보자 차량으로 지금 뭔가 날아와서 정면 유리창에 부딪히고 말았네요. 이게 뭐예요? 경속으로 안 좋은 게 그나마 다행입니다. 어휴, 큰일 날 뻔했네요. 어휴, 정말 큰일 날 뻔했네요. 날아오는 순간이 다 보고 있었고요. 그 실제로는 되게 짧은 순간이었는데 당시에 저는 좀 그 시간이 되게 길게 느껴졌더라고요. 네, 물체의 정체는 앞에 가던 트럭에서 날아온 차량 부품이었습니다. 처음에 인지를 못하시고 계시다가 내려서 차량이랑 영상 보여드리면서 황당하네요, 차량이 날아온 거 사고를 인지시켜드렸어요. 이럴 때는요, 핸들을 꺾지 말고 브레이크를 밟고 차라리 정면으로 부딪히는 게 더 큰 사고를 막을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해 주십시오. 아, 그래요? 평소 협심증으로 약을 복용해온 제보자는 도로 위에 난폭행동, 즉 로드레이지를 경험했다고요? 저는 이제 협심증 환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좀 긴장이 되거나 그러면
부정맥이 올 수도 있고 이대로 가다간 내가 뭔 일 나겠다 싶어서 약을 먹을 수 있는 시간도 없고. 네,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약까지 필요했던 걸까요? 지금 오른쪽으로 나타나는 흰색 차량 봐주세요. 어이, 어유, 제보자 앞에서 갑자기 멈춰섭니다. 제보자가 차로를 변경을 합니다. 그러자 또 앞을 가로막네요. 이렇게 계속 제보자를 위협합니다. 위험한데요. 하지만 주행한 것밖에 없거든요. 근데 계속 상향등을 켜더라고요 뒤에서. 이제 마음을 좀 진정시키면서 가고 있었는데. 자, 그렇게 상황이 끝나는가 싶었는데, 이번엔 차를 세우고 제보자를 기다립니다. 이게 참 불안하네요. 아무 이유 없이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제보자를 따라옵니다. 지금 주변에 다른 차들도 많은 상황인데 이러다 사고라도 나면 어쩌려고. 급기야 상대방이 차에서 내립니다. 예. 그런데 제보자가 자리를 피하고요. 저 친구랑 같이 맞닥뜨리죠. 그럼요. 뭐 길거리에서 뭐 흉흉한 일이 많이 생기니까 이게 뭔 일이 생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렇죠. 네, 위협 운전은 계속되고 제보자는 고도의 긴장 상태에 놓이게 됐다고요. 결국 차를 돌립니다. 유턴을 해서 방향을 바꿉니다. 예. 이게 낫죠. 예.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 나오시죠. 계속 쫓아오네요. 다시 차를 피합니다. 예. 며칠을 한 3, 4일 정도를 갖다 그냥 보냈거든요. 근데 계속 그게 머리에서 안 떠나요. 그 긴장감하고 그 억울했던 그 상황이. 결국 블랙박스 영상을 토대로 상대방을 신고했습니다. 경찰로부터 답변을 받았는데 돌아온 대답이 영 시원치 않았다고요. 그런 것들이 단 한 건으로 처리가 되나 봐요. 그냥 결과가 너무 가벼운 것 같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어떤 결과일까요? 위험한 행동이 오랫동안 지속됐는데 처벌은 과태료 4만 원과 벌점 10점에 그쳤다고. 운전이나 뭐 그런 운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전을 좀 불이행으로 처리를 해요. 근데 이제 뭐 그게 꼭 법적으로 정해져 있다 이런 건 아니고 위험 운전 항목이나 이런 게 따로 없기 때문에 저희는 스티커 발부하는 거 그 정도까지 밖에는. 하하, 아직까지 난폭 운전에 대한 개념과 명확한 처벌 수위가 법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은 상황인데요. 그래요? 어떤가요? 도로교통법에는 난폭운전이라는 용어가 없습니다. 너무 경미한 처벌이 되죠. 과태료 혹은 범칙금 6, 7만 원 내면은 그만인 경우가 처다하고요. 저렇게 위험하게 쑥 들어와서 정직 사용을 해야 하는데 큰 스트레스를 받는데요. 굉장히 위험한 행위임에도 이제까지 처벌 수준은 대단히 낮았다. 예방적 차원에서라도 처벌의 기준을 좀 높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경찰관인 제보자도 얼마 전 출근길에 보복 운전을 경험했다고요. 경찰관도요? 나에게도 이런 일이 이제 왔구나. 드디어 내가 지셨네요. TV에서만 보던 그런 상황이 이제 지면했구나.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자, 제보자 뒤에 오던 차량이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까지 켭니다. 왜 이렇게 화가 난 걸까요? 그 갈라진 도로에 이르렀을 때 상대 차량이 제가 갑자기 앞으로 끼어들기를 했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어디 보실까요? 여기 차로가 줄어드는 구간입니다. 제보자는 그냥 직진을 했을 뿐이고요. 상대방이 착각을 했군요. 경적을 마구 울려대는데요. 여기까지 뭐 다른 보복운전과 상황이 비슷합니다. 여기서 경찰인데 또 제가 대응을 했다가는 좀 안 좋을 것 같아가지고. 네, 잘 한번 들어보세요. 왜 그러시는 거죠? 네. 아까 제 차선으로 간 게 맞아요. 이 소리가 나죠. 좌회전 차선이었어요. 죄송합니다. 옆에 차가 가차선 탔죠. 저는 제 차선 탄 게 맞아요. 제 차선이 좌회전. 네. 침착하게 대응하셨네요. 두 분이 아주 친절하시네요. 아이고. 욕을 처음에 먹었을 때도 당황스럽지만 바로 서가니까 더 당황스럽고 선생님이랑 인정이 빠르니까 뭐 이게 일단 하니까 보기 좋네요. 상대방이 싸우는 거 배워야 됩니다. 그럼 하지 말았어야죠. 아니, 처음부터 안 그러시면 좋겠지만 인정도 빠르면 좋아요. 운전자 100명 중 98명은 공손한 대답을 들었을 때 바로 화가 누그러진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화가 난 상대방이 급정거를 하고 이렇게 진로를 방해할 경우에는 직접 대응하면 안 됩니다. 그 자리를 피하는 게 일단은 좋습니다. 또 차량 번호나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해 신고하는 게 바람직하고요. 상향등이나 경적보다는 비상등을 이용하는 게 매너 있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들으셨죠? 존댓말로 상대방하고 잘 얘기를 해보십시오. 그리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3초의 법칙 항상 마음속에 새기면서 자, 여러분 오늘도 안전운전 부탁드립니다.